잘 들어, 해봐. 여기 봐, 간다. 우리가 지난주에 6평 있었잖아. 근데 6평 이후에 6평부터 9평까지 우리는 현강에서 뭘 진행할 거냐면 미니 모의고사를 진행해. 이 미니 모의고사는 비연계 문제로만 100% 이루어져 있어. 왜냐하면 EBS는 우리가 따로 할 거니까 100% 비연계로 된 미니 모의고사 12회분 할 건데, 미니 모의고사는 방금 풀어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총 10문제로 이루어져 있고, 1회당 그 10문제가 빈칸 4문제, 글의 흐름 2개, 전체 흐름 1개, 어휘 1개, 어법 하나, 순서 하나야. 그러니까 보통 모의고사 보면 주제 제목 요지 이런 거다 빼버리고, 그리고 뭐 도표, 심경 이런 거다 빼버리고, 변별력 있는 문제 유형은 딱 여기 나와 있는 이 6개 유형이거든. 알았어? 그래서 이거 6개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지. 이쪽으로 와봐. 자, 실패 한번 봐. 지난주에 6평 보고 나서 아마 드는 생각이 있었을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선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실하게 정답이 답이 안 나오고 희미하게 이건 것 같다라고 해서 찍었는데, 뭐 정답이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뭐 이렇게 했었을 텐데, 그래서 원래 이제 9평이 끝나고 나잖아. 9평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수능 때까지가 파이널 실전이야. 근데 선생님이 그 경험상 했을 때는 파이널 실전 들어가기 전에 미리 미니 실전, 그러니까 실전의 전초 작업 같은 실전을 이번 여름에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완전히 비연계로. 어차피 우리는 EBS를 따로 할 거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비연계로 저 아까 얘기했었던 그 여섯 가지 유형, 가장 어려운 것만 현강에 나왔을 때그 문제만 엄청 조지는 거야. 좀 반성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아마 6평 전에 내가 6평 전까지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했었을 거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문제 푸는 법은 이거야 라는 걸 이제 알려줬어.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라고 알려준 다음에 니네들이 그거를 연습할 거다라고 이렇게 믿음을 가졌었는데 그 믿음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근데 매년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이때부터 9평 전까지, 파이널 들어가기 전까지 선생님이 그냥 집에서 잘 하지 않는 그 체화 과정을 나하고 이제 주마다 매일 이거 해서 저 여섯 가지 유형은 그냥 지겨워질 때까지 그냥 너희가 학원 강사처럼 문제를 그렇게 풀수 있게, 단순히 그냥 해석해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문제별 문제풀이법 이렇게 하게 하는 모의고사지. 우리가 현강이 1강, 2강, 3강 이렇게 3시간을 3개로 나눠서 수업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1교시에 EBS를 할 거니까 우리는 그냥 2교시, 미니 실전 모의고사 이것만 그냥 졸라 집중적으로 하는 거야. 이거 끝나고 났을 때는 이 수업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파이널 실전 여기에 갔을 때 최소한 EBS 연계 지문을 봤을 때딱그 지문 전체에 윤곽이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이게 뭐 연계가 됐든 직접 연계가 됐든 간접 연계가 됐든 EBS를 공부한 효과가 있어야 실전 모의고사에서 저 제대로 공부하는 거가 될거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그 이제 그게 제일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형별 문제풀이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자기 걸로 체화가 된 상태의 파이널 실전을 만나야 될 거야. 아무런 그냥 열심히 그냥 공부만 계속 하다가 그냥 파이널 들어가면 그냥 점수가 폭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이 있어야 실전에서 너희들이 이런 게 만들어져 있을 거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법하고 구문, 뭐 이런 내용들인데, 요것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번 여름에 선생님하고 현강에서 요세 가지를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할 건데, 여기에서 이제 EBS에서 선생님이 조금 추가로 좀 얘기할 게 있어. 우리가 이제 원래 이번 주부터 그 수능 완성 내가 수업하겠다고 얘기했었잖아. 근데 분명히 그 여기 중계동 지역의 서점에서 뭐라고 그랬었냐면, 나는 이번 주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중계동 서점에서 계속 학원 실장님한테 그랬나 봐. 이번 주에 수능 완성 안 나온다. 근데 어제 나왔지. 어제 나와서 이렇게 사왔던 거. 그래서 전체 캠퍼스가
선생님이 출강하는 전체 캠퍼스가 진도가 똑같아야 돼서 이번 주에 못 나가고 다음 주부터 나가기로 내가 확정을 했어. 알겠어?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기 봐. EBS 수능 완성을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 열심히 하다 보면 지난 1월 달에 나왔던 수능 특강이 기억이 희미할 거야. 그래서 6평부터 9평까지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수능 완성을 끝내고 나면 바로 수능 특강으로 다시 들어갈 거야. 알았어? 그리고 수능 특강을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수능 완성에 대한 기억이 없을 거라고. 그럼 그때는 다시 수능 완성 돌아가서 변형 문제 풀고 고난도 지금 분석해서 그냥 학원에 현강을 오면 현강에서는 1교시 EBS가 파이널 직전까지 수능 완성,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수능 특강 고난도 지문을 계속 하니까 집에서 따로 정리 안 하고 그냥 학원에서 정리해준다. 이 생각 가지고 오면 돼. 알았어? EBS는 1교시,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니 실전 모의고사는 2교시,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문은 3교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수업은 이제 미니 모의고사 이거 수업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미니 모의고사 할 때는 비연계 6가지 유형만 내가 이번 여름에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 생각 가지고 수업을 듣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